그러면 40회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40회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 같이 할까요? 증인의 정우성 씨. 정우성 씨는 영화 증인에서 살인사건의 목격자인 자폐 소녀를 만나 소통하는 법을 깨닫고 성장하는 변호사 역을 맡아 따뜻하고 진실된 연기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무주연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정우성 씨는 청룡영화상의 단골 시상자신데요. 첫 수상의 영광을 안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우성 씨의 수상 소감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 이렇게 앉아서 시상식을 보는데 불현듯 상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기생충이 받을 줄 알았어요. 이 말을 같이 한번 하고 싶었다. 장난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까 뒷자리에서 경구 형이 우성아 오늘 네가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저의 수상을 응원해 줬는데 경구 형의 바람이 이렇게 현실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떨떨합니다. 저도 청룡상 꽤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청룡상 나무주연상을 처음 타게 됐네요. 계획하고 꿈꾸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상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향기 양이 향기 씨가 안 온 줄 알았는데 아까 이렇게 시상자로 무대에서 모습을 보여서 너무 반가웠고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했던 김향기 씨 너무 멋진 파트너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이현 감독님 너무 멋진 작업 하게 돼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누구보다도 이 트로피를 손에 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집에서 테레비로 보고 있을 한 남자 제 친구 이정재 씨 함께 기뻐해 주리라 생각하고요. 함께 여러분들 모두와 이 기쁨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